자, 중요한 광고를 할 테니까 정신을 잘 차리셔서 들으시고요. 이건 역시 영상으로 보내십시오. 올리실 때 끊지 말고. 지금 전해지는 정보에 의하면 이번 월요일, 그러니까 21일이죠. 10시에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그날 161개의 이제 의제가 상정이 되는데, 의논되는데, 그 중에 123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이번에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문제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 위상이 완전히 꺾여 가지고 이제 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지혜롭지 못하들 해 가지고 집회도 못 하고 성명서도 하나 발표를 못 하고 이제 마귀의 술책에 확 이제 잡혀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지금 꼼짝달싹 못 하고 코너에 몰려 가지고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필요 없어요. 외부에 소리 안 나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잘 해서 하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 꼭 해주시고, 21일 날 10시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이게 이제 올라가면 성가신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렇게 꼭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본당의 크기에 따라서 300좌석 이하의 교회는 그대로 20명만 허락을 했고요. 스태프들만. 그 다음에 300석 이상의 본당을 소유한 교회는 50명까지 이제 숫자를 늘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공간이 두 곳이, 세 곳이 있으면 같이 이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지할 테니까 잘 들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 또각 교회 목사님들이 셀리더들한테 연락을 하고 셀리더들이 여러분에게 또 연락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일날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네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의 예배를 8시부터 2시 반까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에 본당이 50명, 소예배실 1층이 20명, 3층 예배실이 20명, 이렇게 도합 90명이 드릴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봉사자들이 매 예배 때마다 10명은 투입이 됩니다. 반주자, 방송팀, 사회자, 기도자. 그래서 10명을 빼면 한 번에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에 8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80명. 근데 이제 1부하고 4부는 안내위원 최소위원과 주차위원 최소위원을 어쩔 수 없이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략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이제 일부 예배, 이번 주에는 1교회 있죠? 일부 예배는 1교회가 72명이 올수 있습니다. 1교회가 72명. 셀 리더들께서는 양보를 하셔서 셀 식구 안에 목마른 자, 병든 자, 도저히 낙심된 자 있으면 우선적으로 교회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일날 8시에는 1교회 소속,
72명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남자 교우들께서는 이제 배우자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숫자 포함해서 그렇게 오세요. 2부 예배 10시에는 2교회가 올 수 있습니다. 2교회가 몇 명이 오느냐? 80명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가 1부 예배 드리고 빠지기 때문에 80명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3교회는 세 번째 예배인 12시 반에 80명이 올 수 있습니다. 3교회. 그리고 4부 예배인 2시 반에는 4교회가 72명이 올 수 있습니다. 당분간 청년부와 그리고 10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외부 교인은 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외부 교인은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육부서도 일단 추석 언절이 지날 때까지는 집에서 영상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 셀 리더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몇 부에 누가 온다 이 명단이 딱 확보가 된 상태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관에서 나오면 우리가 책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철야 예배도 그러니까 봉사자 포함해서 80명 드릴 수 있죠. 영상 음향실 팀 10명 빼고 반주자들 팀 해서 10명 빼면 80명이 본당 1층, 3층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1교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2교회가 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할 것이고요. 오늘 20일 날은 1부 예배 때 1교회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27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1부 예배는 4교회가 드리고 1교회는 10시 예배 2부로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월요일부터 80명 제한으로 본당과 1층과 3층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어찌 그 정도 이하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구분이 없이 새벽에 거리를 두고 그 대신 그전과 같이 본당에 많이 올 수 없고요. 본당에 50명을 제한해서 1층에 20명, 3층에 20명 분산시켜서 새벽 기도 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월요일부터 중보 기도팀을 중심으로 한 타임에 두 명이 넘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서 본당을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중보 기도 부서에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철저히 써서 개인 기도를 하든 예배당에 오든 철저히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큰 탈이 없었던 것처럼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의 행사에 자제하셔서 괜히 그런 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일탈로 우리 전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행동하셔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만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제가 엄중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 말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일체에 자중하셔서 집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궁금한 것은 교회로 내일 문의해 주시고 이번 주 광고를 잘 유념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인데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탈만 썼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밥이 상해버리면 그건 밥이 아니에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복음 중에 이 복음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예수도 있고 저 예수도 있고 저 구원자도 있고 이 구원자도 있는데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에게 제일 그래도 대단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복음, 그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들도 교묘하게 복음이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해요.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가져오기도 해요. 이단들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져와요. 그걸 자기들이 또 끼어 맞추면 또 그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교회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논리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 논리에 설득당해가지고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다 주의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강단도 역시 잠시 방심하거나 느슨해지거나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자만 깨어 있으면 안 돼요. 듣는 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같이 이게 맞아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복음은 결국 참된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짜가 나오면 진짜가 피해를 보듯이. 그렇잖아요? 가짜가 나오면 진짜가 피해봐요. 가짜 목사 하나 나오면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가짜 취급받아버려요. 가짜 교회가 하나 사고 치면 전국에 있는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전부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짜 복음이 하나 딱 등장해버리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진짜 복음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진짜 복음이 외면당합니다. 진짜 복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다른 복음 때문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믿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 뜨고 설교를 듣고 성경 읽다가 지옥을 가고 두 눈 뜨고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고 성경을 읽다가 지옥을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삶과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보고 할렐루야 내가 듣는 복음을 의심해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해보고 그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 아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맞다. 그래서 은혜 받는 계속 든 알고 보니 인간 안 시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다고 해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넓은 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으로 끝난다. 이거 잊지 마시고 성경을 그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설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성경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 이렇게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진짜 복음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당연하게 다른 복음만 알면 안 되겠죠. 진짜 복음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진짜 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된 복음은 듣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참된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문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는가?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번번이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여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빚을 진 사람은요, 답이 안 나와요. 죽고 나서도 그 빚이 남기도 해요. 자식에게도 유전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채무자에게 딱 걸려버리면 심장을 팔아야 되고 눈을 뺏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영화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빚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붕붕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뼈가 말라가요. 이게 빚이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빚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진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다. 우리가 이 심정이 있냐 이 말이죠.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죽은 자와 같고 세상 사는 낙이 없다고 여길 만큼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가? 사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나라 1년도 못 가서 전국이 복음화 될 거예요. 이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이게 무슨 아닙니까? 복음은 바울에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당시에 막 전해진 복음은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러고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십자가인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거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신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입에 오르기도 싫은, 우리야 십자가 십자가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는 입에 오르지도 않고 살았어요. 흉측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니, 그것을 받아들이라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니, 이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였고 입을 떼서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이 된 거예요. 오늘날 언론에서 저렇게 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버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고를 쭉 받아보면은 몇 건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직장에서 교회 갔냐 안 갔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주일날 교회 간 것을 감춰야 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예전 같으면 직장에서 너 어제 교회 갔냐? 그러고 이렇게 싸늘하게 쳐다보면 뭐 이런 데가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건 인권위원회 고소할 일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슨 코로나 원상처럼 비춰져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위험한 사람, 교회 갔다 오면 무분별한 사람, 교회 갔다 오면 비양심적인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확 찍어놔가지고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에 막 태동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과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과거에 이 복음을 여전히 부끄러워했고 듣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평생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그 당시 문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딱 정확하게 요약해버린 거예요.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다. 신이 죽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십자가 형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기로 택정한 자에게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긍지고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못 믿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자, 구원의 전제 조건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믿음과 회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들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감동이 없을 정도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면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근데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면 이 믿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게 됐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회개가 터지고 믿음이 생겼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거듭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대명제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뭐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전제 조건으로 믿어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어져야 그 안에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입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언급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일 수 있는 건 한두 번이에요. 긴장 풀어지고 느슨해지면 속에 있는 게 확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누군가에게 의해서 뭐가 들어왔다. 알게 됐다. 그거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특정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복음을 귀에 딱 듣고 마음에 심겨가지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냐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역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추적을 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했다면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설득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기가 죄인이며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이제 신약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으로 필두로 해요. 아벨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냐는.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럼 어떻게 믿어졌냐 이거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비록 성경책이 없었지만 그들은 심령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가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밭에 떨어지게 되었고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며 나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하는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후에, 성경을 읽은 후에, 성경을 그리고 공부한 후에 세상의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찌할꼬?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던졌습니다. 아니면 더 강팍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상은 없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그야말로 풀 가스펠이지만 그야말로 순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택함 받은 자만 회개했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더 강팍해지고 바울을 멀리하고 미워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경 안정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을 통증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통증을 제하는 약이 아니에요. 복음은 불입니다. 복음은 칼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합니다. 뜨겁게 만듭니다. 각성을 시킵니다.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옛날처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미국 시카고의 해몬드 제1침례교회 잭 하이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해몬드 제1침례교회. 거기는 이제 다른 면으로도 보면 작년은 한 이제 어느 보니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작년이 약 1,500명 출석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2만 2천 명 출석했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특이한 교회. 그런데 잭 하이스 목사님 목회하실 적에 지금도 하시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너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청중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두 번이나 총을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방탄 유리를 강대상 앞에다가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겠고 위협은 막아야겠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방탄 유리를 전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는 거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꼬꾸라뜨리든지 아니면 화나게 만들든지 붙어있든지 튕겨나가게 하든지 근데 다 튕겨나가 버리면 안 되지. 복음의 능력은 수술을 하는 능력이다. 칼로 수술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언짠다.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칼처럼 팍팍팍팍 꽂혀버리는 거지. 수술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수술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든지 죽든지.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참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반드시 살게 만든다. 두 번째 복음은 듣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16절 말씀.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아느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아까 복음은 믿게 만든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으로 인도해요. 구원으로. 구원의 개념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천국만 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넓은 광의의 범위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예를 들면 시편 33편 17절인데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근데 저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만들고 죽지 않게 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것만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즉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로.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죠. 두 번째 구원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 어떤 구원? 우리의 죄를 속량받고 속죄 안 받고 천국에 이르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 우리가 그렇게 100% 이해해요. 그리고 그 해석이 맞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낫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은 육신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은 죄가 속량받아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진짜 백이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갔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갔다면 지옥에 간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아예 못 들었든지.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천국에 간 사람은 100%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은 복음을 듣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믿고도 지옥 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복음을 안 듣고 천국 갔다는 말은 믿고도 지옥 갔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첫째는 복음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그래야 천국 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역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째, 복음을 못 들었어요. 두 번째,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어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죠? 이 가설이잖아요. 가설.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병 낫는 수준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구원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인본주의적 교리와 딱 만나버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돼버려요. 오늘날 은근하게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구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지옥의 심판의 이야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를 반드시 대체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체물이 있다 이거예요. 대체물. 복음이 빠진 자리에는 대체물이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진 공간에는 다른 것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성경의 진리가 빠져버린 그 공간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밥을 안 먹으면 빵 먹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밥을 안 먹으면 빵을 먹는다니까요. 빵을 먹어. 술만 먹고도 살아요. 아세요? 저는 한 달 이상 술만 먹고도 산 사람을 봤어.
근데도 안 죽어. 술도 영양가가 있어. 희한하지요. 그러나 이게 대체물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밥의 대체물이 술이야. 근데 결국은 죽지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대체물은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대체물은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진 강단과 복음이 빠진 신앙과 복음이 빠진 교회는 대체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빠지면 가짜 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이 인본주의적인 비성경적인 교리를 딱 만나버리면 구원의 개념이 엉켜져 버려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 소리에 미혹돼가지고 구원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심령의 천국이 있다고. 위험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해요. 카톨릭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슬람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슬람 교리에 자살폭탄하는 사람, 그죠? 자살폭탄하는 사람은 뭐 천국에 가면 70명의 미인인가? 70명의 미인과 해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희희낙낙하면서 산다잖아.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욕망을 제거하여 열반의 상태, 열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행에 의하여 진리를 체득하고 미혹과 집착을 끊어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하는 상태.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얽매임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것. 얽매임에서 탈출하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어느 날 진리를 체득하여 모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서 떠나버린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구원이라면 절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격 없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 불교적 구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화된 교회가 많아요. 불교화된 기독교. 그래서 불교에 심취하고 오랫동안 득도한 사람, 수행을 연거푸한 사람들은 그들 중에는 욕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성숙한 인격자들이 종종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성철 승려는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었냐면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지킨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를테면 여자 승이 있는 비구니가 있는 절간에는 자기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그게 철칙이야. 그러니까 뭐 가서 뭐 안 만나면 되지가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절간 자체는 근처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 수행에 몰두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만나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걸 듣겠습니까? 남 욕하는 걸 듣겠습니까? 욕심 부리는 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것이죠. 왜냐? 이 사람은 해탈을 했으니까.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그가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죄가 수미산에 걸렸다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득도를 하니까 깨달아져 버렸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돼버린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라 고생하고 멸망길로 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밖에는 안 통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우리만 욕먹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듣지 않는 것이니까요. 2000년 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세상적 사고에 젖어 있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던지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잠자는 교회는 잠자는 설교를 해야 되고 반대로 깨어있는 귀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잠자는 인간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분노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귀가 열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불교화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서적이나 설교를 들으면 천국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며 지식층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지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가지고 천국 복음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조미련을 잔뜩 쳐가지고 청중들에게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예수님처럼만 천국 지옥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과 지옥의 이 복음 메시지는 얼마나 실감나는 것입니까?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시오. 얼마나 실감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만 전하면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복음이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 받고 위로받는 게 구원이 절대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 듣고 들어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마디로 진정한 참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뭘 살리냐?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문제에서 해결되는 건 사회적 구원이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육체 구원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병 낫는 게 왜 문제입니까?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집착하면 문제다 이제. 그보다 더 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걸 봐야 돼요. 밥을 왜 먹어요?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요?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 가서 나무를 왜 합니까? 불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무만 잔뜩 해놨어. 참고해. 근데 방은 추워. 이런 바보 멍충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구원과 정신적 구원과 삶의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덤으로 얻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들어가는 건 육체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시기를 살고자 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구원을 포기하고 죽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는 말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볼 때 육신이 산다 죽는다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본문의 배경에 따라서.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오직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서 산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런 뜻은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은 병들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이 많이 착해졌네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나쁜 놈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살았다는 말은 살게 됐다는 말은 성경에 산다는 말이 나오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산 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까? 예수 그리스도. 두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근데 뭘로 죽었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죄가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원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날 뻔했다. 왜? 나서 그 죄의 몸으로 죄의 영혼을 갖고 있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 최고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팔아서 너의 허물을 쌓았으니 너는 안 나는 것이 날 뻔했다.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한 말이고 신뢰되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입니다. 그 어떤 말이냐? 태어나서 한 인생이 복음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지 못할 바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히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다. 저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어떤 전도지를 봤는데 보통 전도지를 받은 건 뒤에 막 예수 믿어라 천국 가자 막 이런 게 있어요. 전도지를 받았어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뒤에. 그리고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백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왜냐? 열심히 살면 지옥 가. 착하게 살면 지옥 가. 부자라도 지옥 가. 가난해도 지옥 가. 건강해도 지옥 가. 병들어도 지옥 가. 그래 얼마나 쉬워. 남자도 지옥 가. 여자도 지옥 가. 어때요?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어. 얼마나 쉬워. 천국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가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외에는 유일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더 정확히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자를 빼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 말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떡을 주는 자와 떡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그분은 떡이니까. 그분을 먹어야 살아.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천국의 실제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신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예수화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지 나를 통해서 길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인지도 몰라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그것도 틀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대자예요. 그 외에 길은 없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는 곧 내가 곧 길이야. 다른 길 없어. 천국 가는 길.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진리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야. 그랬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헬라어로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나다.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그거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감당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감당하기 시작해. 성령이 오시고 깨닫게 돼. 성령이 오시고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 당시에는 못 알아.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나를 먹으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배고픈 자들에게 잠시 떡을 준 것이 복음이 아니고 삭개오를 만나사 그 영혼의 죄를 씻음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쳐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를 먹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찾게 된 것,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한 것, 그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면 알겠지. 그런 급진적 변화, 급진적으로 살게 된 거, 그건 왜 그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사는 거죠.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 여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딱 뜻이 와닿질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 의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야. 의자가 똑같이 음과가 뜻 의자도 있고 공의로울 자의 의자도, 의롭다 의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 의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러면 이제 말을 넣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이것을 제대로 좀 해석을 해보려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들으려면 즉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들려면 우리도 그 의에 도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냐면 이 해석도 난 옳은 해석이라고 봐요. 이 복음에는 그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시 이 복음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엉클어지고 망가져 있는 우리를 복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에 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며 회개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함으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었을 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세 번째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네 번째,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잊지 말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먹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 땅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울고 사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강단에 복음이 쉼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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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는 복음,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받아 우리가 번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히 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복음 복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으시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게 하시고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주여,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신 아버지, 이 복음을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에 진정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보고 그 사랑하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보고 참된 믿음은 복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전복되고 신명이 깨트려지며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성령님 깨닫고 받아들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하며 온 세상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